오늘 자 전기 포함 건설 현장 일자리를 한번 봅시다. 네이버 밴드 들어왔고요. 아, 가입되어 있는 곳이 꽤 있는데 좀 중복되는 게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글 피드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평택이죠. 평택 쪽에 계속적으로 삼성 반도체 현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 덕트, 스틸 배관 이런 거 많이 좀 하고 있고, 확실히 작년보다는 올랐어요. 이게 최저시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공 초보 및 유도 13만 원, 조공은 13만 5천 원, 요거 다 똥띠기 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한 14만 원, 15만 원 돈으로 신고를 하고, 팀장들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매일매일 떼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기 용역이지, 용역. 용역, 팀장이 용역 회사가 되는 거지. 그래도 4대 의무에다가 숙식도 주고, 식대 별도로 주고,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가면 갈수록 뭐라고 해야 돼? 민주화 된다고 그래야 돼? 아니면 서로 좀 정상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래도 아직 12만 원이 있습니다. 숙소 사용 15만 원이면 한 달에 15만 원씩 별도로 내야 된다는 거고, 인실이 적혀지지 않는데 보통 2인 1실이나 4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방에, 여기 2, 3인 1실로 되어 있네. 이렇게 그 조그마한 오피스, 저 침대, 간이 침대 같은 거 갖다 놓기도 하고, TV 하나 놓고. 아, 그게 제일 불편하죠, 사실. 모르는 사람이랑 그렇게 한방 쓴다는 게. 파주도 떴군요. 파주 LG 디스플레이 현장. 7시 반 출근, 5시 반 퇴근. 책임감 없이 며칠 출근하고 그만두실 분도 근태 안 좋은 분들 정중히 사양합니다. 글쎄, 이 근무 조건 좋고 뭐 하면은 사람 이렇게 매일 구할 필요는 없을 텐데, 본인들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죠. 요즘 애들 뭐 이렇게 뭐 일자리 없다면서 힘든 일안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하루 13만 5천 원씩 주면은 한 달이면 얼마죠? 여기 주 6일이니까. 이돈 받고 열심히 안할 사람이 없어요. 추가로 댕기지. 근데 더럽게 일하 시키니까 저거 하는 거지. 아, 일 얘기만 하겠습니다. 소방전기 배관 입선. 이 소방전기하고 소방기계에 나뉘어져 있는데, 소방전기가 기계에 비해서는 편해요. 전기는 보통 여기 나온 대로 배관은 이미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입선하는, 대부분 이제 입선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느 건물 이렇게 위 천장에 이렇게 열려 있는 데 보면은 배관들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빨간 게 소방 배관입니다. 그거 그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 들고 댕기고, 공구 자체가 무거워요, 공구 자체가. 준전공 15, 조공 13만 원인데, 준전공은 보통 한 1, 2년 하면은 준전공 쳐줍니다. 15만 원 줄게 했다가 하루 이틀 하는 거 봤는데, 맑아지도 않은 짓 한다 그러면은 내쫓거나, 아니면, 아, 아까 하는 거 봤는데, 준전공 아니신 거 같은데요 하면서, 이렇게 14만 원으로, 합의 보는 경우도 있고, 뭐 당사자가 제일 잘 알겠죠. 본인이 막말로 조공만 10년 그런 사람도 있는데, 1년 전에 잠깐 조금 했던 거 가지고 10년 했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전공이라고. 칸막이, 조공, 유도원, 정말 기술 없고 뭐 시간이나 때우겠다가 뭐 그렇게 가겠다 그러면 유도원, 안전감시단 그런 거 하면 됩니다. 그래도 사실 어떤 기술직 조공 이런 거랑 크게 급여가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근데 정말 기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유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진짜 인생 그 쓰잘데기 없는 그 아무 의미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워나갈 게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면 뭐 1년, 2년, 10년 하다 보면은 뭐 돈도 좀 올라가고 직급도 달고 뭐 소장도 될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버렸다 포기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보시면 일자리 굉장히 많죠. 뭐 케이블 포설은 좀 힘든데. 케이블 포설도 이렇게 뭐 지하층만 쭉 탄다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지하층 하다가 이제 간선이라고 해서 쭉 올라가고 트레이 이제 천장을 이렇게 타가지고 케이블 계속 밀고 땡기고 하는데 시간은 금방 가고요. 살도 금방 빠집니다. 먼지도 좀 먹고 개인용 저기 후레쉬 그런 거좀또 준비해 주시고 여기 경기도 이천도 몇 년째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공기가 아주 긴가 봐요. 여기 가면 렌탈이라고 있는데 렌탈 운전도 가서 좀 배우면 좋고 건설기초안전교수 이수증은 하루 4시간만 받으면 나오는 거니까 인근에 검색해 보셔가지고 요거 한 번만 따르면 이제 끝이에요. 렌탈 운전도 되게 쉬우니까 아 저는 실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배울 필요도 없었고 렌탈도 쉬우니까 배울 수 있으면은 배우고 뭐 잠깐 해보면 알게 되는 거고 요게 중식 2시간씩 해가지고 198,000원 뭐 이렇게 준다고 하는 거를 뭐 사기라고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일단 한 타임이 오후 5시 17시까지 끝난다 그러면 거기에서 2시간 더 하는 것만으로도 연장 타임이 들어갑니다. 요즘은 그런 이 뭐라고 하지? 근로자를 이거 안 주면 큰일 나요. 이그 뭐라 뽑는 사람들 팀장들 이런 사람들이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반드시 시켜줍니다. 망군 수당 이런 거뭐 솔직히 이렇게까지 죽어라 이래가지고 살아야 되나 싶겠지만 덕트 덕트는 몸집 좀큰 사람이 가서 해야죠. 내가 좀키좀 작고 말랐다 그러면은 전기나 소방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 키 크고 뭐 더하면 다 좋은데 다 좋죠. 나는 사다리 타고 천장 작업할 거키큰 사람들은 그냥 서서 하더라고. 까치발 들고. 이 양중이 있는데 요거는 이게 이 청량리역 롯데아파트 개포동 바로 양평과 보령도 진행 중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돌아댕기는 일이에요. 청량리 갔다가 개포동 갔다가 양평 갔다가 보령도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한 군데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양중 팀원은 안 해봤고 이제 하는 걸 보고 이제 아는 형도 했는데 이동 시간이 거의 뭐 하루에 4시간 저기 뭐 충주 갔다가 뭐 경기도 갔다가 서울 갔다가 그래서 자기는 운전도 못하니까 그냥 계속 안에서 이제 양중은 힘든 대신에 짧고 굵게
이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여기는 전문적으로 이제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일을 따내더라고요. 양 중에 하루하고 마는 게 아니고, 오늘은 어디까지 뭘 옮기고, 어떤 날은 또 어디까지 무언가 다른 걸 옮기고, 이게 양중 계속 해야 되거든요. 체력이 좀 있어야 되겠지. 아산. 아무래도 서울, 경기 쪽은 이 대부분이 지인, 인맥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없어요. 공사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합니다. 자기 친척이든 친구든 지방에서 다 데리고 와서 자기가 다 해요. 다 해먹는다고. 여기는 반대로 사람도 없어. 지방에 오히려 사람이 없어요. 지방이라 봐야 여기 뭐, 먼 데가 지금 평택이나 아산 나오는데, 내 친구도 지금 아산에서 일하지만은, 아산으로 오라고. 월400 준다고. 서울로 너무 쏠렸어요. 경기하고. 지방은 사람이 없답니다. 인천.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경기도 이제 파주는 많이 줄었는데 하여튼 파주하고 인천, 송도, 그리고 평택, 지금 이천, 아산 이렇게 보셨잖아요. 지금 일이 다 걸어 그런 데밖에 없어요. 대대적으로 뭐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서울 경기 쪽에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는 싶은데 균형 발전을 한다면은 지방도 같이 해야죠. 여기 강석 인포도 있네. 이런 오피스텔 조그만한 거, 다세대, 이런 거 하면은 금방금방 배우게 되더라고요. 저도 잠깐 했지만. 하여튼 일자리는 많구먼!